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네, 문성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네, 오늘은 또 봄나들이 가려면 이제 피부 관리 했다면 우리 네. 손 관리도 해야죠, 꼼꼼하게. 그쵸. 그래서 오늘 위드샨 네일 케어로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정말 위드샨 하면 딱 네. 뭐가 떠오르세요, 영주 씨? 저는 손톱 저는 케어? 위드샨 하면 딱 네. 루비 푸셔가 떠올라요. 아, 네. 그 위드샨 하면 이꼴 루비 푸셔. 루비 푸셔. 네. 루비 이 푸셔. 제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정말 이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는데, 네. 여러분이 오늘 정말 만나보실 구성은 정말 초대박 구성입니다. 오늘 엄청나죠? 바로 구성이 너무 잔인해 있어서 이 네. 구성 먼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네. 이 구성 오늘 보시면 이 위드샨 루비 푸셔 포함이고요. 이 네일 케어 세트와 그 다음에 네. 큐티클 제거, 그 다음에 오. 코트까지. 코트까지. 네네. 이게 와, 네. 그 코트 오일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네일 케어를 하고 나서 약간 네. 수분 보충이라든지 약간 큐티클도 살짝 가라앉히고 그런 아, 효과를 주기 때문에 네. 오늘 정말 풀 세트로 한 네. 개. 그다음에 그쵸? 거기다 이거 욕심나잖아요, 이게 영규씨. 뭐야? 너무 이거 개성 있어. 그 손톱 이거 네. 뭐라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이거, 나네. 저도, 손톱을 약간 네. 이렇게 갈아주는 네, 알죠, 알죠. 이런 거 아시죠? 제 이름 네.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네. 이태리 타월 컨셉으로 같이 풀 세트로 드리니까요. 우리 네. 여러분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코코님, 안녕하세요. 아까 방송이 너무 끊겼다고. 네, 지금은 그렇구나. 괜찮아요, 지금은 코코님? 괜찮죠? 어떤 뜻이 네. 느려졌나 보다. 아까 KOO에서 쿠쿠로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가 자꾸. 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네일 풀 세트로 준비했으니까요. 가격도 너무 좋죠. 지금 라이브 방송 혜택으로 네? 무료 배송 18,000원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 사실 우리가, 네. 그런 큐티클 제거 니퍼나 이런 걸 구매해도 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저도 이제 네. 네일 케어에 관심이 많고, 저희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핸들링 같은 게 중요해서 손이 그쵸? 잡힐 때 네. 약간 손톱에 지저분하거나 큐티클 있으면 네. 약간 민낯 보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오늘 네? 정말 18,000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에 정말 놀랍다. 1종도 아니고 2종도 아니고요. 네. 정말 풀세트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트로. 여섯, 총 6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와. 여러분 오늘 18,000원에 네. 2만원이 채안 되는 가격으로 정말 우리 봄 네, 관리 한번 그쵸. 시작해 보도록 심지어 합시다. 무료 배송이죠, 오늘? 네네네. 네, 와. 코코님이 남자 게스트분 쇼호스트 잘생기셨다고. 분이시고, 제가 오늘 게스트인데. 네네네. 그쵸? 네. 구글을 구글로. 결변시킨. 네. 방송 중에 횟수가 1,000번이 넘는다는 기록시 소유자. 네. 네, 붕어 사이코님, 안녕. 네, 문구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붕어 사이코님 닉네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다 팬분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만날 때가 즐거워요. 사실 네. 매일 방송을 하면서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또 맞아. 요즘에 춘곤증이 있어요. 밥을 먹고 진짜. 나면 날씨가 너무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아까도 네. 운전할 때 살짝 졸리더라고요.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낮에 진짜. 일을 네. 보는데. 그래서 사실 여담이지만 네. 왜 우리 봄이 되면 이제 호텔이나 뷔페나 뭐 여러 군데서 딸기 축제 많이 하잖아요. 딸기 뷔페. 그 맞아요. 이유가 여러분 딸기를 많이 섭취하면 네.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거기다가 딸기는 비타민 C도 풍부하고 그쵸. 피부에도 좋으니까요. 네. 우리 딸기도 많이 먹고 피부 관리도 하면서 우리 네. 춘곤증을 같이 열심히 네. 이겨보자고요. 극복. 네네네네. 네, 지금, 네, 붕어 사이코님이 밥 먹으면 자야 돼요. 아, 그러죠. 밥 먹으면 자야 되긴 하는데, 네. 요즘 일이 좀 바쁘다 그니까, 보니까요. 잘 회사에서 또잘수 풀었죠. 없잖아요. 그럴 때 맞아요. 딸기를 아침에 좀 드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코코님, 지금 밖에 춥다고요. 맞아, 일교차가 너무 커요, 요즘에. 10도 맞아, 이상 요새. 차이 나니까요. 네. 낮에는 막 18도까지 올라가고, 네. 아침 기온은 보통 2도에서 5도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 네. 예보를 보니까 내일 네. 아침에 이제 남부지방 전주를 포함해서 네. 아침 기온이 한 2도 정도 예상되고요. 네. 서울은 내일 기온이 4도에서 5도, 최고 기온은 낮 기온이 한 1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우리 여러분 일교차 10도 이상 차이 날때 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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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상캐릭터인 줄. 싸이 아니라고, 붕싸라고. 아, 네, 붕싸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기상캐스터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 전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아, 안 돼요. 아까운 인재입니다. 오늘 여기 계셔야 되는 네네. 분이에요. 아, 왜냐면 저 항상 날씨를 보거든요. 아, 제가 진짜? 약간 뷰티 날씨도 있어요. 아, 맞아. 여담이지만.